또 1승을 향한 넘사벽 용병이 한 분 더 초대가 됐습니다. 불안하다, 또 불안해. 네. 이번 용병은 지금 현역. 예.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까지 딴. 네. 아시아 최초로? 겨울 아시아 스포츠입니다. 겨울 스포츠.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더 강력해진 인간 썰매. 아이언비 나와주세요. 야, 오래. 왔습니다. 야, 오빠! 오 마이 갓!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입니다. 예. 아니, 더 멋있어졌어, 어떻게, 이렇게. 네. 오, 야. 자, 우리 상암블락스 첫 승을 위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현주엽 코치가 집 앞에서. 집 앞에서 이틀 밤을 새면서 너 요새 집 많이 돌아다니나? 아, 경신형하고 이경빈 때문에 집을 못 가요, 형님. 예. 아, 그랬구나. 사실은 어쩌다 FC에서도 탐을 많이 냈던 선수예요. 아, 또 제 중학교 후배예요. 여기 또 학연 나오네. 야, 왜 그렇게 쳐다봐? 내 후배는 잘하면 안 돼? 아니, 그때는 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본 것 같아. 내가 뭉쳐야 찬다 나왔을 때 너무 잘해가지고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선수 대회 나간다 그래가지고 영입이 불가했었는데 사실 꽃가루를 뿌린 거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영입하려고. 아, 너무 비현실적인 비주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야, 한번 재보지, 한 번. 아니, 뭐야? 아닌데. 아니야. 뭐 앉는 거죠? 여기 뭐 앉는 거죠? 뭐 안 넣었어. 뭐 아니야? 맨 위로 하면 안 돼. 우와. 여기는 발달 잘 안 되는데. 와, 대박이다. 자, 한번 재볼게요. 자, 윤성빈 재입니다. 자, 윤성빈. 말도 안 돼. 아, 대박이야. 인간의 하체가 아니잖아, 이거는. 거기가 더 좋게 나고. 오야. 여기가 여기 나오면 안 좋아, 오히려. 67 나옵니다. 67. 오! 오! 뭐야? 그렇지. 오늘 저 농구대에서 직접 실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성빈 선수 제자리에서의 점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 그렇죠. 예, 일단은 윤성빈 선수가 178cm거든요. 아, 고등학교 시절에 제자리 점프로 림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있습니다. 예. 터치. 터치. 잠깐만. 가볍게 닿았어. 자, 윤성빈 갑니다. 178에 윤성빈. 자, 제자리 점프. 도전. 와! 우와, 대박. 에어가 이거 아니야? 아니 뭐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허재 이만큼 잡아. 다시 해봐. 비창이 좀 다른가? 아, 똑같아요. 신발은 똑같습니다. 신발 똑같아. 용수철 없네, 용수철. 대박이네. 나 학교 후배. 아, 옆고 거기다 물어. 숟가락 얹어요, 형님. 학교 후배는 챙기고 축구배는 아니죠. 직접 한번 봅니다, 이제.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윤성빈 점프! 와, 대박이다. 아니, 그래. 야, 주여봐! 잘했어! 두 손으로는 잡을 수 있습니까? 두 손? 두 손 안 되죠? 두 손으로 잡죠. 두 손으로 한다고? 아, 지금 두 손 안 될 텐데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올리는 건 되는데 이건 더 어렵지. 아, 두 손 힘든데. 예. 이제서야 몸 푸네.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아, 몸을 이제 푸네. 베이징 가야 되니까 천천히 해. 와, 네. 잘 챙긴다, 정환이 형. 아, 선배. 선배라고. 팀 좀 챙겨요, 형님, 팀 좀. 뭐, 동문회에서 나온 사람 같아. 예. 자, 갑니다. 두 손. 자, 두 손. 잘한 데까지만. 말도 안 돼. 이제 테스트 보지 말고 끝내 버리자. 시원하다. 10개 중에 8개는 넣을 수 있답니다. 아, 진짜? 예. 10개 중에 8개 넣으면요, 6만 원 벌어가요.
그러네.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계산은 6만 원 벌어가네. 대단한 선수예요. 자, 한번 테스트 합니다. 윤성빈. 아, 야, 자, 윤성빈의 자유투수. 야, 팔고 뒀어. 팔고 뒀어. 아니. 전화기.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자, 하나 성공. 자, 두 개. 두 개 성공. 두 개 성공. 자, 세 개. 세 개 성공. 아, 세 개 성공. 아이고, 아, 자, 괜찮아. 자, 네 개에서 세 개 성공. 세 개 연속 넣었어.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네 개. 아, 여섯 개, 네 개. 여섯 개, 네 개. 아, 일곱 개, 다섯 개. 일곱 개, 다섯 개. 오! 오! 여덟 개, 여섯 개. 여덟 개, 여섯 개. 자,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아! 아홉 개, 일곱 개. 아홉 개, 일곱 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안 들어갑니다. 열 개, 일곱 개. 열 개, 일곱 개. 열 개, 일곱 개. 아, 대단합니다. 슈퍼 히어로 윤성빈 선수의 피지컬 테스트. 농구가 점프력, 순발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농구공이 한 개당 지름이 24cm예요. 아홉 개인데 아홉 개면 2m16cm입니다. 2m16cm. 정신이 형보다 기네 이제. 자, 이동국 갑니다. 가볍지, 동국이. 아, 뭐, 예. 아, 라이언 킹인데. 동국이는 3m씩 떠야지. 이동국! 멀어요, 생각보다 멀어요. 자. 자, 이동국! 오, 야! 나무, 나무! 오, 야, 나무, 나무! 야, 나무,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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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남아요, 남아요. 나무! 와, 다음에는 걸릴 것 같다. 예, 예. 좋아, 좋아, 좋아. 너무 한 번쯤 하고 넘어가야죠. 아, 너무 여유인데, 여유. 어떤 네. 느낌일까? 자. 야, 이게 멀긴 멀어. 자, 윤성빈! 어이, 뭐야, 아직 뭐야, 뭐야? 뭐야? 지금 뛴 거 맞아? 우와, 이 뭐야? 아, 뭐 한 거야? 자, 윤성빈! 어이, 뭐야, 아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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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 거 같네요. 우와, 뭐야? 아, 뭐 한 거야? 뭐야, 아직 뭐야, 뭐야? 뛴 거 맞아? 아, 성공! 예. 자, 하나 더. 아니, 메뚜기 튀는 거 같이 막 뻥뻥 튀네. 자, 이제 10개 선언합니다. 2m40. 자, 김병현부터. 아, 2m 40. 와, 이건 어렵다. 이거 어렵다. 자, 진짜. 이거는 대장내시경. 아, 이건 어려워.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 이거. 자, 지금부터 진짜 위내시경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위내시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패. 실패. 이거를 야, 한번 해 볼게요. 예. 오, 자, 될 것 같아. 동시경 흐름 잡았어, 지금. 자, 아, 출연료에 민감한 줄 몰랐어요. 어, 선 넘으면 안 돼요. 선 넘으면 안 돼요. 아, 지금 뭐 상대들 네. 견제가 뭐 많이 들어갑니다. 자, 윤동신! 와! 아! 대장내 시경! 자, 윤동신! 와! 아! 대장내 시경! 대장내 시경! 당첨! 뭘 다니까. 아니, 마음을 이해하겠네, 여기서. 그죠, 그죠? 잘 안 돼, 잘 안 돼. 자, 라인 지켜주시고, 라인 지켜주시고. 자, 이동국! 오! 오! 충분합니다. 오! 오! 충분합니다. 오늘 충분하지. 야,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 윤성빈 한번 가볼까요? 윤성빈. 예, 아까는 뭐 재미삼아 뭐 놀이처럼 했거든요. 여기서 성빈이가 안 되는 것도 좀 그런데. 네. 네. 자, 윤성빈. 오우! 뭐야? 얘 뭐야? 성빈. 오우! 오우!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오우! 축지법 쓰는 것 같아. 야. 축지법이야. 메뚜기야, 메뚜기? 자, 공 하나 더 할까요? 공 하나 더. 11개 도전. 거리는 2m64cm. 결승전. 자, 이동국. 2m64cm 도전. 야, 이거 어렵다. 아, 이거는 진짜 어렵다. 오우! 오우!
할 수 없었다. 아, 이동국 잘래. 실패. 와. 윤성빈 성공하면은 뭐 독보적입니다. 야, 이거는 윤성빈도 진짜 부담인데. 부담이죠. 2m64예요. 야, 몸 푼다. 예. 네. 처음 몸 풀어. 아, 되게 멋있다. 자, 윤성빈. 와! 와! 아이, 말도 안 돼. 아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요야 말도 안 돼. 슬로우로 와, 이렇게 날아서. 와, 말도 안 돼. 신기록 도전. 하나만 더 해 봐. 하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자, 12개. 12개 하면 2m88. 와. 제자리 멀리뛰기 2m88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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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빈 피지컬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와. 네, 야, 아, 보물이 들어왔어요. 보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금 집중력 있게, 네네네. 약간 좀 긴장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게요. 아, 우리 저 코칭 스텝에서는 오늘 1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이 디데이다. 예, 오늘 반드시 한번 1승을 해보자 해서 특별 훈련을 좀 마련했습니다. 스페셜 훈련. 오늘 어떤 훈련 합니까? 저희가 첫 승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데 오늘 윤성빈 선수도 왔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못했던 지역방어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방어. 아, 지역방어. 아, 수비 훈련이군요. 네, 지역방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역.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 공이 왔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만 압박하고 위치만 잘 지키면 되는 수비가 지역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맨투맨보다 지역방어가 움직임이 더 많아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안 보이는 끈이 묶었다 생각하고 다섯 명이 예. 한 명이 안 따라하면 끊어지면 거긴 찬스 나는 거니까 다섯 명이 다 같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투맨보다도 더 힘든 게 지역방어예요, 사실은. 근데 죄송한데 저희는 끈을 묶어줘도 끊어질 것 같은데요. 끊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끈을 묶어줘도 끊어질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게. 체력 소모 네,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만 됐을 때는 속공 나가기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는 지역 방어가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더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동국이 예. 경신이 저 누가 용병. 성은이, 홍성은, 형태기. 지역방어 배워보겠습니다. 이거 칸을 나눈 이유가 지역을 나눈 거예요, 지역. 그러니까 요 네모 칸은 형태기, 이쪽은 성빈이, 저쪽은 성은이, 네. 동국이 그쪽, 그 다음에 경신형이 페인트 존. 여기 칸이 좀 넓은데? 그래서 볼을 따라서 다섯 명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볼이 이쪽 가면 다 똑같지. 너 성훈이 들어가. 얘가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 중에 얘가 일로 오면 너도 거기. 그러면 여기 일로 붙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오면 안 돼. 그래서 성훈이 네가 그렇게 많이 붙더라고. 아, 그래서 구역을 다섯 군데로 나눈 거야. 맞어. 예를 들어 신봉이한테 가지. 네. 그럼 동구이가 가야 돼. 내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성빈이가 여기. 그 저는 자기 구역에 어, 그렇지. 전 여기. 경신이 형이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렇지. 더 들어와. 아, 이렇게. 아, 이렇게요. 자기 것만 생각하라고, 자기 것만. 그 공 나갔어. 이렇게. 형태가 거기까지 아니, 가지 마. 아, 여기까지. 밑으로 차자, 밑으로. 그럼 여기 똑같아, 그냥 이렇게만. 아, 그렇게 크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여기 주면은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줬으니까 네. 실제로 움직여보라고, 패스 해주면. 네. 패스만 돌려, 패스만 돌려, 패스만. 그렇지. 오, 체력! 그렇지. 그렇지. 나만 움직이는 것 같지? 이거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다 움직여. 그냥 나만 움직이는 거 같지? 아니야, 다 움직이고 있어.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그래, 뒤에가. 그러니까 슛을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니, 슛을 주고. 지역방어는 이제 던지라 이거지. 아, 던져라. 아, 무슨 얘기 알지? 이제 바꿔줘봐, 바꿔줘봐. 용만이 형. 용만이 형이 들어오세요. 용만이 형 들어오세요. 동시에요, 저 밑에. 여기, 여기. 자, 갑니다. 앞으로 붙어야죠. 어디 수술 쏠라고? 자, 여기지. 자, 자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와 빠르다.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여기 있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여기 있는 거야? 이 빨간 거 맞게 걸로 가면 형이 붙어. 네, 여기 네모 있죠. 아, 여기 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새 사슬을 묶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너 시범 보여. 자, 야, 서. 잠깐만, 이거는 형 앞선이잖아요. 빨리 서. 아, 저 뒷선이에요. 아, 뒷선이, 뒷선. 저는 뒷선이에요. 빨리 가서 서봐, 서봐. 네? 빨리 서봐, 서봐. 뒤에 서가지고 얘 똑같이 움직여, 뒤에 서봐. 좋다, 좋다, 좋다. 그죠? 딱 얘가 고개를 이렇게 하면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고 똑같이 움직여, 알았지?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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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날 막지 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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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날 막지 말고. 아, 날 막으면. 아니, 막은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였다니까, 뒤에서. 똑같이 따라오라며. 조금 떠나보고. 너무 붙어있잖아. 좋아, 좋아. 자, 신호 화이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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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지 말라고, 지금. 아니, 내가 된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와서 됐다고. 아니, 늘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감을 피하라고. 저 나갈까 말까. 가. 그렇지. 여기 가운데. 그렇지. 또, 여기. 형 거. 그렇지. 아까보다 낮았어. 자, 빠스! 아까보다 낮았어. 자, 빠스! 자, 빠스! 야, 거기서 무슨 박스를 해?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박스 수술, 그 수술 쏘면 박스 타라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 사람을 밀어야 되지. 박스 아웃을 하라면 수술 쐈어. 박스 아웃이잖아. 그러면 보고 와, 보고. 그러면 보고 와, 보고. 야, 어? 야, 무슨지 알았어? 야, 어? 수술 쏘면 볼은 보지 말고 뒤에서 보고 있다가 잡아. 볼은 보지 말고 뒤에서 보고 있다가 잡아. 야, 그 중에 공간이 올 거 아니야. 어? 야, 이거 쳐. 아, 야, 눈빛 바뀌는 거 멋있다. 눈빛 바뀌는 거. 다섯 명. 사람 다섯 명. 야, 이제, 야, 이제 다, 틀리면 안 돼. 예. 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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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네. 일곱, 일곱 번. 둘 셋. 자, 준비. 형, 야, 오른쪽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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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형태기 나가. 형태기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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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올려, 올려, 올려. 자, 왼쪽, 왼쪽, 왼쪽. 나가고. 그렇지, 그렇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고! 박수! 잡고! 박수! 잡고! 여기! 오, 오, 예.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실전에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거.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무조건 꼴이야, 이거. 자, 나가! 예, 양태기 나가!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헤이, 기다려, 자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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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리 좋아, 자리 좋아. 나가, 나가, 나가. 그렇지. 나가지 마! 형태가 위치 좋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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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형태가 위치 좋아. 자, 박스, 박스! 박스! 나가! 박스, 박스! 박스! 나가! 됐어. 아.